사람입니다.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는 거야? 솔직히 큰 애보다 작은 애가 더 정이 가는 거 사실입니다. 그거 역시 아내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? 아니, 아니, 그러면 부인이 차별을 하는 걸 직접 보셨나요? 뭐 저야 늘 밖에 나가 있으니까 뭐 확실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아내 쪽에서 차별을 한다고 느꼈습니다. 그러면 모든 문제가 부인에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?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. 뭐 아내 입장에서 불만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불만은 저한테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.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도 보기 나름 아닙니까? 별일 아닌데 아내 입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. 유성식 씨는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? 네.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. 박희연 씨,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?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.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진 않을 텐데요.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살 순 없어요. 아이를 위해서라뇨?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순 없어요. 벌써부터 아빠의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어요. 그대로 살면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. 지금까지 받은 상처로도 충분해요. 예, 다 좋습니다. 문제는 아이입니다.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? 단적으로 말해서 두 분께서 아이를 낳으신 건 두 분들 필요에 의해서입니다.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셔야죠. 두 분께서는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.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.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우리들을 왜 낳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? 예. 오늘 이상입니다. 했지, 어? 돈 못 벌어오는 여자랑은 절대 결혼 못해. 못해? 어? 아, 그럼 일해야지. 응. 당연히 일해야지. 누구는 머슴 팔자라서 나가서 죽도록 돈 벌어오고, 누구는 마님 팔자라서 그냥 집에 앉아서 돈 척척 받아쓰고, 그래. 아이고, 좋은 세상이다! 지난주 방송된 제141화 돈 버는 여자가 좋다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. 남편의 무리한 맞벌이 요구로 이혼 위기에 놓인 최동환, 이혜진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16.3%, 이혼 찬성이 83.7%로 집계됐습니다. 언제나 말없이